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찰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랑 찰스님 둘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마틴 커스텀에 대해서 리뷰를 할 때는 저희가 같이 좀 설명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리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같이 이제 시작하는 이 리뷰에서 마틴 커스텀 모델을 하나 갖고 왔어요. 어떤 모델일까요? 이 모델은 HDC28E 커스텀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는 보시는 것처럼 드레드넛 바디 14프렛 조인트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VTS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구판은 과테말라 로즈우드 역시 프리미엄급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판에 적용된 브레이스, 이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아디론닥 스프루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엑스브레이스의 위치는 포워드 시프트 된 모델. 그래서 그 뼈대도 스켈럽, 이렇게 뼈대가 날렵하게 깎인 뼈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브레이싱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뼈대의 각도나 뭐 위치나 그런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골든에라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딩, 요 바디의 접합부를 꾸며주는 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유로피언 플레임드 메이플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피니쉬 부분은 이제 글로스 피니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판에 좀 오래 쓴 듯한 에이징 토너가 칠해져 있어요. 여기에 적용된 이 넥 부분은 이제 제뉴인 마호가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퍼는 하이퍼포먼스 테이퍼, 요즘 마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테이퍼 방식이죠. 그게 적용되어 있고 이 넥 쉐입은 모디파이드 로우 오버, 좀 더 얄쌍한, 좀 얇아진 그런 넥 감을 갖고 있는 그런 넥 쉐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트에서 세딜까지의 거리, 요게 25.4인치. 지판하고 브릿지는 에보니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폭은 1과 4분의 3인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단위로 보면 44.5mm로 볼 수 있고요. 너트 세들 모두 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요 헤드머신은 쉘락 그 브랜드에서 나온 골드 그랜드 튠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타에는 픽업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픽업은 LIBEX사에서 나온 앤섬 픽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모델은 이제 마틴 기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정면에 보이는 이 장식 스타일만 보셔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스탠다드의 이제 인기 있는 모델인 HD28 모델을 기반으로 이렇게 지금 컨셉을 잡아서 제작이 되어 있는 기타고요. 이 로젯 장식, 이 헤링본 사용된 점, 그리고 이제 지판 인레이 스타일로 HD28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이 후판에 한가운데에 있는 요 장식선도 마찬가지로 HD28 스타일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마틴 커스텀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마틴 커스텀하고 기존의 스탠다드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스탠다드 모델들은 아무래도 그 모델 자체가 당연히 이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관한 스펙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서 신 버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항상 똑같은 모델 이름은 당연히 똑같은 스펙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생산이 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대량 생산된 모델이기 때문에 제작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대 한 대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조금 공이 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마틴이 그 대량 생산 체제에서도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이제 기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는 거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틴 내에서 보면 그 일반적인 대량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기타 모델과 제작하는 직원들도 이렇게 따로 아예 구분이 돼 있어요. 라인 자체가. 그래서 대량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모델과 커스텀 라인에서 따로 한 대 한 대씩 공 들여서 만드는 모델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일례로 마틴 커스텀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하는데 제작 과정에서 어떤 차이점이 더 있을까요? 저희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HD28이 있지만 완전 똑같은 사양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커스텀에다가 오더를 해도 그 스탠다드보다 보통 소리가 더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같은 목재로 같은 방식의 설계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들의 숙련도에서 일단 차이가 있고요. 기타 제작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 번쯤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뭐 상판 브레이싱 같은 거 붙인 상태로 이렇게 제작자가 딱 들고 때려보고 하면서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막 군데군데 때려보고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때려서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탭톤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목재로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도 목재 자체가 뭐 플라스틱이나 그 주물로 뽑아내는 철이나 이런 것처럼 다 똑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설계를 해도 소리가 조금씩 다르게 나요. 이제 그 탭톤을 듣는 이유는 이 기타를 만들 때 그 지향하는 그 소리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목재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똑같이 만들어놓은 소리가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똑같은 나머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 점을 들으면서 조금씩 조정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이 아무래도 스탠다드 라인에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커스텀들은 좀 더 이제 실력 있는 기술자들이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밸런스를 맞춰서 좀 더 소리가 잘 나게 확인해가면서 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똑같은 작업을 해도 기술 자체가 더 위기 때문에 좀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찰스님께서 이제 미국 본사, 마틴 본사를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커스텀 직원들끼리 막 모여서 상의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진으로도 그런 게 보였는데 그런 과정이 기타 한 대에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아예 기획 단계부터 아예 따로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니까요. 그 일례로 마틴에다 직접 커스텀 오더를 넣으면 담당자랑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컨셉으로 이런 기타를 만들고 싶다 하면 그쪽에서 그러면은 뭐 어떤 조합이 어울릴 것 같고 이 나무랑 뭐 이런 조합을 하면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피드백도 오게 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기획 단계부터 조율을 해서 목재 선택도 이제 그 소수의 인원들이 직접 보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맞춰 나가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공이 들어가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모델도 그냥 단순히 HD8 모델하고 비교하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결국은 단순히 기타 스펙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공들임과 그런 사운드 설계가 들어간 게 마틴 커스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델의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가 이 모델의 리뷰를 찍기 전에 저희 찰스님과 저 그리고 재훈님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기타 사운드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이 기타를 쳐보면서 느꼈던 그 사운드의 느낌은 이 기존의 마틴에서 느꼈던 그런 중점이 풍부하고 울림이 풍성한 느낌이라기보다 좀 더 그것보단 건조하고 좀 더 거칠은 듯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느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빈티지 기타, 빈티지 컨셉의 새 기타 말고요. 정말 오래 사용됐고 오래 에이징된 뭐 몇십 년씩 된 이런 빈티지 기타들 보면 목재가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이제 조금씩 더 건조가 되면서 그러니까 울림 자체는 더 살아나고 정말 뭐 쉽게 가볍게 쳐도 소리가 펑펑 터지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에이징이 되지만 톤 자체는 원래 조금 더 건조해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VTS, 이 마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빈티지 톤 시스템 이것이 이제 강제적으로 목재를 더 건조시켜서 이제 에이징 효과를 보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VTS가 적용이 되면 그 완전 새 나무를 사용했을 때보다 새 기타인데도 소리가 엄청나게 처음에 잘 나는데 대신에 이제 소리가 그 정말 빈티지 기타처럼 약간 건조한 톤을 띄게 되죠. 흔히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사운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보통 새 기타는 좋은 기타들은 그래도 소리가 뭐 좋게 느껴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타 통해서 소리를 잘 못 받아주고 약간 튕겨내는 것 같은 그런 특유의 새 기타 소리가 있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에이징 시켜가면서 아 이제 소리가 점점 더 좋아진다 그걸 느끼시는 것도 좋지만 사람 욕심이 만약에 뭐 50년, 70년 이렇게 된 기타라고 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있는 70년 된 기타라고 하면 그때 살아있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에이징 됐을 때 소리를 듣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할 때 딱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의학의 발달로 그때까지 살아계시는 게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때까지 에이징 시키긴 쉽지 않죠. 110살이 넘을 것 같아요. 기타를 칠 힘이 없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뒤쪽에서 들리는 좀 거친 느낌의 사운드가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걸까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커스텀 모델들을 보면서 당연히 요즘의 스탠다드 모델들은 아니고 커스텀에 특히 물론 마틴이 기본적으로 뭐 저음이 강하고 풍성한 느낌에 꽉 찬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골든에라 설계라고 되어 있는 기타들을 들을 때마다 약간 그 저음이 잘 울리는데 되게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그릉그릉거리는 소리 같은 되게 자글자글하게
계속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좀 더 강렬한 저음의 소리처럼 들리게 해주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 골든에라 설계의 좀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마틴의 뭐 40번대나 이런 고급 모델들에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평들을 하긴 해요. 아, 되게 자글자글하고 그르렁거리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하는데 아마 뭐 마틴에서도 설계 자체는 그냥 엑스브레이싱, 뭐 포워드 시프티드 아니면 그냥 엑스브레이스 뭐 이렇게 스펙상으로는 간단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당연히 40번대랑 20번대랑 설계 자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40번대에는 뭐 그게 적용되어 왔었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은 또 특이한 점이 축구판을 과테말라 로즈드를 썼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흔히 인디언 로즈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 과테말라 로즈드는 조금 생소할 것 같습니다. 기타에 대해서, 목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당연히 고급 기타를 조금만 알아가다 보면 듣게 되는 목재 이름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인데요. 최고의 목재라고 하시죠? 지금까지도 뭐 발견됐던 기타에 사용된 측후판재 중에 최고의 음향목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목재인데 이 목재는 이름 그대로 이제 브라질에서 자라는 목재인데요. 이게 악기 음향목으로도 많이 쓰였지만 문제는 이 로즈우드들이 가구로 그리고 종이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워낙 많이 나가서 이미 92년에 거래 금지 됐어요. 이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사이티스라고 하는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조약 뭐 이런 거기에서 이미 1992년에 사용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틴처럼 큰 회사들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긴 하지만 갈수록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성질의 다른 지역의 로즈우드들을 이제 대체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게 지금 많이 사용된 인디언 로즈우드 그리고 그 전에 사용했던 게 뭐 마다가스카 로즈우드 이런 종류예요. 인디언 로즈우드,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는 아예 다른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브라질 인접국에 중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제 로즈우드들을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과테말라 로즈우드도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마틴 측의 설명으로는 이제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것 중에 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와 가장 흡사한 성질을 가졌다. 그렇게 해서 음향목으로 아주 추천을 하고 있는 목재예요. 네, 그래서 진짜 마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테말라 축구판이 적용된 모델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옵션을 다 빼고 막 심플하게 만들면 가격이 싸질 수 있겠지만 뭐 설계도 그냥 일반 설계로 해주세요. 막 그리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비싼 축구판을 굳이 다른 거를 다 희생해가면서까지 싸게 만들면 사실 좀 손해 같은 느낌이니까 가치 있는 목재를 쓸 때는 다른 옵션까지도 그에 어울리게 좀 높여서 그쵸. 보통 비싸게 제작이 되게 되죠. 좋은 스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목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은 진짜 스탠다드랑 비교를 해서 사운드를 들어봐도 확실히 퀄리티가 차이가 난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찰스님은 이 기타를 쳐보시면서 사운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보통 뭐 많이 말씀드린 대로 커스텀들이 당연히 스탠다드 라인보다 소리는 잘 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보통은 소리가 더 깊은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그 좀 더 깊은 저음 소리에 거기에다 추가로 약간 긁는 듯한 좀 더 강렬한 느낌의 그런 소리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커스텀들은 보통 그냥 D8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HD8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건 그 저음이 확 강조돼서 정말 묵직한 그런 느낌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고음이 확 선명하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저음만 강한 거는 나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밸런스가 좋은 소리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정말 마틴에서 보기 어려운 드레드넛바디인데 컷어웨이된 모델이에요. 그래도 예전에는 정식 모델로 등록이 돼 있는 게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거의 컷어웨이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커스텀이라서 이렇게 커트웨이로 워낙 그 모델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커스텀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밑에 하이 포지션까지 와서 연주를 하실 때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저희가 손님들 만나다 보면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올 일은 없지만 커트웨이 있는 게 더 이뻐요. 이뻐서. 이래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기타에 이제 달려있는 픽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LIVX사에서 나온 앤썸 픽업, 마이크와 피에조를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픽업이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에조라고 하는 건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통계사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그 픽업 스타일인데 요 새들 밑에 이제 이 압력을 받는 센서를 깔아서 새들을 통해 전달되는 줄의 진동, 압력 이런 걸 이제 소리로 변환해 주는 방식이에요. 깔끔하고 잘 나고 다 좋은데 약간 현실적인 기타 소리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 이렇게 마이크를 넣거나 다른 음원 소스를 더 추가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죠. 얘는 이제 마이크가 들어가서 통 안에 공간감이나 정말 마이크는 소리 그대로 잡히는 거니까 실제 기타 소리가 그대로 추가가 돼서 그 비율을 섞을 수 있게 개발된 픽업이고요. 이런 마이크가 들어간 방식의 픽업은 마이크 하면 다들 이 말하는 마이크도 마찬가지 뭐 피드백이나 하울링 이렇게 삐 하는 소리나 뭐 웅웅웅거리는 그런 소리가 트러블이 당연히 이제 같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앤섬 픽업의 좋은 점은 이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 픽업 중에서 가장 피드백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별 신경 안 쓰고도 그냥 사용하실 수 있을 그런 편리한 스타일의 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아마 통기타 이야기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제가 마테인 기타 HD8로 바꾼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도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원래 그 기타에 골드 플러스 픽업을 장착해서 쓰다가 그게 피에조 방식의 픽업인데 너무 강렬하고 너무 명확한 음색이 나는 느낌이 저랑은 잘 안 맞아서 앤섬 픽업으로 바꿔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앤섬 픽업을 쓰면서 제가 피드백 현상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그리고 확실히 주로 저는 스트럼 위주의 연주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소리가 잘 표현돼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픽업입니다. 특히 앤섬이 그 스트럼 위주의 플레이어들한테 평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 앤섬 픽업의 사운드를 좀 들어볼까 해요. 저는 석군님. 이 앤섬 픽업은 이제 마이크랑 그 피에조의 사운드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보면은 이제 통소리가 들어가고요. 이거를 피에조 쪽으로 다 바꾸면 통소리가 덜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여기에서만 소리가 나죠. 피에조에서 소리가 나죠. 마이크 쪽으로 더 키우면 사실 이제 이 비율은 자기가 원하는 그 위치로 두고 쓰면 되죠. 그래서 네, 확실히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잘 나고 있네요. 한번 이제 핑거링으로 쳐보면 역시 앤섬다운 그런 소리가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픽업 사운드를 이제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AR에 그 컴팩트 60이라는 앰플을 연결해서 썼는데요. 뭐 트래블, 미드, 베이스는 다 기본으로 맞춰놓고 사운드를 들려드린 점 그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HDC-282 마틴 커스텀 모델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고퀄리티의 기타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저도 그 흔히들 말하는 뭐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는 고급 기타를 꽤 오래 사용을 했고 주변에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브랜드의 여러 기타들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국내에 마틴이라고 하면 스탠다드 모델 밖에 거의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한 건 당연히 28 시리즈. 그 정도 가격대의 기타와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하이엔드급 막 이 정도 기타랑 거의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마틴이 워낙 스탠다드 모델밖에 없으니까 그런 28 정도의 기타와 그런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는 그런 기타 비교하시면서 마틴 별로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실제로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가격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쵸. 마틴이 더 좋으면 사실 그건 정말 마틴이 대단한 거지만 현실적으로 뭐 쉽진 않잖아요. 네, 400만 원짜리랑 800만 원짜리를 비교하면
그래서 마틴도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커스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정도 가격대 하이 퀄리티의 기타를 갖고 싶다 하실 때 이제 충분히 이런 애들을 쳐보면 당연히 그 하이엔드 그런 애들이랑 아 이게 특색의 차이고 마틴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취향이실 수도 있지만 그런 등급의 고급 기타를 찾으실 때 살펴보실 만한 그런 등급의 기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스탠다드보다는 기본적인 가격대가 비싼 게 당연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 게 사실 마틴 커스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소장 가치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또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사운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마틴 커스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대중적인 취향의 그런 컨셉들의 기타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틴은 큰 회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커스텀 모델을 보면 마틴에서 스탠다드에서 볼 수 없었던 좀 특이한 목재들도 있고 특이한 컨셉도 있고 특이한 디자인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으니까 한 번쯤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마틴 커스텀 HDC-282 모델을 리뷰해봤습니다. 이제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을 통해서 이 기타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방문해 주셔서 직접 이 모델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